네, 이슈 분석 와이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웅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신흥국 주식형 펀드와 인도 경제입니다. 최근에 신흥국 주식형 펀드가 22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신흥국 주식형 펀드의 주 흐름을 이끈 글로벌 지역은 글로벌 이머징 마켓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 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신흥국 펀드에 있어서 성적 어떤지 좀 현황을 확인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번 주 신흥국 주식형으로 유입돼 있는 자산을 보게 된다면 펀드로 한 22억 달러 정도 유입됐고요. 한국에 7억 달러 그리고 대만과 인도에 4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는 게 보게 된다면 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글로벌 이머징 마켓보다는 오히려 아시아 쪽에 집중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유가 펀드 같은 경우는 한달 동안 16%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마도 아시아 지역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선진국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17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는데 북미 지역 같은 경우로 보게 된다면 73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습니다. 선진국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걸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이나 다우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펀드에서는 자금이 조금씩 유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서 보게 된다면 지난 세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부터 선진국에서 자금 유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형 같은 경우는 보게 된다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31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14주 정도 연속이고요.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19억 달러가 유입이 됐지만 21주 정도 순유입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보게 된다면 한국 배분액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24주 연속 순유입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섹터에서 보게 된다면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는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IT나 소재나 커머디티 같은 경우는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산업이 자금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지역이 글로벌 이머징 마켓보다 큰 규모로 순유입이 된 것은 지난 2016년 12월 이후로 처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흥국 전체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아시아 지역에 한해서 투자하는 것을 좀 선호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주목해 볼 만한 펀드나 지역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인도 경제인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차트를 보게 된다면 글로벌 및 아시아 주식시장 수익률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연환산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가장 높은 지역이 인도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31.6%,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중국과 한국인데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면 과거 통계를 보게 된다면 인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도 적립 펀드나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했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도 경제의 강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최근에 5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된다면 7%를 상회했고요.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작년 같은 경우 중국을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OECD에서 경제 성장률을 7.3%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예측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7.7%입니다. 7%를 넘는 경제 성장률을 꾸준히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경제보다는 인도 경제가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우선은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룰에 기반한 정책 모형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낮아진 상품 가격이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디 총리가 내후년에 재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은 아마도 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인도 경제의 강점이자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약점이 있는데 약점은 높은 법인세율 그리고 또한 기업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실 채권이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인도 경제의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경제 같은 경우는 보게 된다면 과거
중국 경제보다는 10에서 15년 정도를 정도 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1인당 국민 소득을 보게 된다면 그 과거 2005년도에 중국 경제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도 정부는 지금 현재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경제를 한 단계 레벨업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과거 10년, 15년 전에 중국 경제의 성장률과 그리고 또한 그 제조업 육성 정책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보다는 인도 경제는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제조업을 보게 된다면 2015년 제조업이 인도 GDP의 성장을 기여하는데 32%였습니다. 서비스업이 64%임을 감안한다면 절반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을 모델을 따라간다면 지금 현재보다도 제조업을 더 육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가고 본다면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럽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요건을 감안한다면 메이드 인 인디아라는 제품을 통해서 유럽에 많이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이런 부분이 그 혜택을 봐서 인도 경제는 지금보다도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도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좀큰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올해 보면 인도 센섹스 지수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한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그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아 지역 특히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 그 인도 경제 같은 경우가 다른 여타의 나라들보다 좋기 때문에 상승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때어그 흔히 말하는 거치형 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OECD에서 발표했다시피 올해의 경제 성장률보다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올해의 그 지수보다도 내년의 지수가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본다면 그 인도 경제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 펀드나 아니면 인도 관련된 ETF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최근에 내용을 보게 된다면 상반기 인도 펀드의 수익률은 한30% 정도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펀드가 미래에셋 타이거 인도 레버리지 상장시 펀드였습니다. 이 펀드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펀드나 삼성의 중소형주 그 인도 중소형주 펀드가 랭크가 돼 있고요. 제가 만약에 그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다면 ETF를 추천을 드릴 텐데요. 미래에셋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그 ETF가 있는데요. 이그 ETF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30% 정도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펀드보다도 환매나 아니면 수수료 측면에 좋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도 그 지수가 꾸준히 조정을 받을 거나 아니면은 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이 ETF를 꾸준히 사 모으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제가 생각할 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가져가는 1, 2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투자 기간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도 경제 그리고 더불어서 신흥국과 전반적인 펀드와 관련된 이야기 좀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슈 분석 Y 시간이었고요. 김세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